여러분, 오늘은 다들 함박웃음 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여성시대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헤어지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 때문에 여초 커뮤니티가 난리가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제서야 대한민국 남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즐거운 소식을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멋쟁이 돼지 FM들이 83만 6,499명 모여있는 여성시대에 이런 정신나간 글이 올라옵니다. 나 잘 헤어진 게 맞겠지? 남친 만난 지 6개월 정도 지났고 서로 나이가 꽉 차서 서로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사이거든. 이제 서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남친 핸드폰이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제 서로 핸드폰을 오픈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술 먹고 꺼냈고 남친도 오케이를 흔쾌히 하더라고. 실제로 남친 카톡방이나 단톡방 그리고 엔드라이브를 봐도 이상한 사진 하나 없어서 난 안심하고 내 핸드폰도 줬어. 난 진짜 연락하는 남자 한 명도 없고 회사 남자들은 모조리 한남충 취급해서 번호 저장도 안 해놨거든. 근데 여기서 남친이 내 카톡을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 검색 목록에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내가 여시 들어와서 활동한 내역을 파헤치더라 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싸운 카톡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빠 그래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우리 싸워도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기로 했잖아. 여시는 여성인권 운동 사이트라고. 응 아니야.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여시하는 여자는 결혼 상대 취급 안 해. 이 이야기를 계속해봤자 서로 속만 더 터지는데 뭘 더 이야기를 할까. 너 내 말 뜻 이해가 안 되니? 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싶은 남자인데. 그 아이들의 엄마 될 사람이 여성시대 같은 남염 사이트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라는 시원한 촌천살인 멘트를 남성분이 날려버리게 됩니다. 정말 시원하고 기분 좋은 멘트가 아닐 수 없죠. 이제 남성분들은 여자친구가 어떤 남자랑 연락할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여성시대를 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먼저 하고 있다는 즐거운 소식이 점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년만 더 흐르고 나면 정말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은 모조리 도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남성들은 여자를 만날 때 무조건 여성시대 혹은 덕후 네이트판을 하는 여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계신 거고, 이런 현상이 퍼지면 퍼질수록 돼지 쿵쾅이들이 설 자리가 더더욱 없어지는 거죠. 저는 이 사회적 현상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들은 이 남성분이 여성시대를 남염 사이트라고 말해버린 것에 대해서 크크크 지도 이상한 남초 커뮤 할 것 같은데 남염 사이트라고 말하는 거 어이없네. 저런 놈 때문에 여자들이 남염되는 거임. 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남염 커뮤니티가 아니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저 여자들이 하는 말처럼 여성시대는 남염 커뮤니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여자를 만날 때 꼭 핸드폰을 검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난 현생에서 여시하는 거랑 페미인 거 아예 감추고 살거든. 한남들이 옆에서 막 여시는 여시 안 하는 여자 같아서 좋다라고 말할 때마다 속에서 구역질 나와 라는 말을 하며 자신들은 철저하게 여성시대와 FM을 하고 있는 걸 숨기고 있으니 말이죠. 여러분은 확실하게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합니다. 지금 만나는 여성분이 여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검증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상상해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를 검증하는 남성들이 늘어난다는 즐거운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돼지들은 이제 도태될 준비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기쁜 영상 제작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지들도 창피해서 숨기고 싶은 게 바로 FM 짓거리와 여성시대입니다.